안녕하세요. 76페이지 할 차례죠. 자, 이때까지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1조 목적을 했고요. 목적은 9번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제3조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리고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상대적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구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했고, 그 등록 절차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0조 결격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 15조 고용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용인, 직원들, 즉 실장이죠. 고용인,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6페이지 업무의 범위입니다. 법 14조에 보면 겸업 제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를 보면은 업무의 범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지역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 중개 대상물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겸업 제한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이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근데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원칙은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만약에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개사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에 관련된 것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6년도에 부칙으로 갔다고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중개인도 예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근데 소위 중개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개인에 관련된 것은 현실적으로 시험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거는 거의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고요. 77페이지 2번에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7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있는 2번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이 규정은 별표 3개 하시고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이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24번에 있죠.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겸업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 법인 하려면 지난주에 우리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되죠. 대표자 제외하고 이런 절차는 까다로운데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다고요. 개인보다. 그 이유는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77페이지 양가로 1번 6가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출제됩니다. 해마다 24번 24번에 있죠. 예, 법인의 겸업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만 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임대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X입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실제 돈 되는 것은 임대업을 해야 돈 되겠죠. 월세 받아야. 근데 관리대행하면 거의 방 한 개에 저 같은 경우 관리대행하고 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아봐야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최고 많이 받아야 방 한 개에. 근데 월세는 보통 4,50만 원 받을 수 있죠. 외국 큰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조달할 수 있잖아요. 돈은. 그래서 이 관리대행만 해가지고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국 법인들은 외국에는 거의 다 임대업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 월세가 나와야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운영이 되겠죠. 만약 우리나라에 법인이 들어왔다가는 지금 서울 같은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정 월급, 고정 수익이 나오는 임대업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해도 되겠죠? 개인은 건물주인 경우는 자기 집이 여러 개면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은 가능한데 법인은 임대업 안 된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임대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로 출제됐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양가로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78페이지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예, 개발업을 해야 개발업이라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죠. 뭐 예를 들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도 개발이고 아니면 나대지를 그대로 놔놓는 것도 개발일 수 있어요. 사가지고 1년 만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 수 있다면 그것도 개발입니다.
어쨌든 이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다고, 이 땅 사면은 돈 된다 알려줄 수만 있고 직접 개발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고, 양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뭐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것처럼,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대행만 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됩니다. 즉 직접 지어서 팔면은 분양이 100% 되면 50%는 남습니다. 모든 물건은 약 50%, 많이 팔면 50%는 수익이 나죠. 식당도 잘 되는 데는 가면 매출액이 50%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식당도 안 되겠죠. 남을 수가 없겠죠. 손님 한 명밖에 안 온다면 안 되겠지만 많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마찬가지 아파트도 전세대 이렇게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50% 남는다고요. 근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대신할 수 있다고, 대행할 수 있다고요. 분양대행하면은 보통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0만 원 받으면 광고비도 직접 부담해야 돼, 분양대행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분양대행하고. 그래서 300만 원이 여러분들이 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분양업을 하면 2억짜리 팔면 1억 남을 수도 있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만 된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분양대행 가능하고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안 됩니다. 양가로 5번 79페이지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 도배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이삿짐센터 소개하면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줍니다. 현업에서 이삿짐 소개하면. 근데 저한테 수업 들어서 작년에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합격하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하면 50% 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그 오는 인부들 일당 주고 나면 그렇게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남는다 하더라고요. 직접 그분은 차도 직접 다 사가지고 있고, 그래서 50% 정도 남는데, 그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 50% 남는데 소개해봐야 최고 많이 받아야 5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요. 도배업체 이사, 도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테리어 업체 소개하면 10% 정도 줍니다. 근데 직접 인테리어 하면 50% 이건 충분히 남죠.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그 공사 그 비용이잖아요. 비용, 인건비잖아요. 대부분 재료비는 얼마 안 들죠.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거 뭐 3천만 원까지도 듭니다. 완전 리모델링 하려면 옛날 집을, 그런 거 소개하면 3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인테리어 그 시공 업체를 운영하면 반은, 절반은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즉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된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하는 거 보니까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안 되지요 이렇게 하던데, 법 조문에는 업이라고 안 돼 있는데 용역 알선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용역 알선업이 되겠죠. 예, 근데 업이라는 말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닙니다. 용역 알선업은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거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옛날에는
이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법무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대리권을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민법에서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대리인 마음대로 예를 들면 2억에 써낼 수도 있고 3억에 써낼 수도 있다고요. 입찰금액을. 그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전문 직업인이 아닌 사기꾼한테는 그렇게 맡길 수가 없죠. 대리를. 너 마음대로 적어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2006년도 1월 30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매 브로커 구속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개업공개사가 경매 입찰 대리하면 옛날에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입찰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해서 알아서 권리분석해서 양심을 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금액을 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부동산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따라서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도 이 유양가로 6번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 알선 중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소위 중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은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법을 좀 알아야 되죠. 권리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낙찰받아가지고 오히려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 있으면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법률을 알아야 되는데 중개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법을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만 중개인은 못합니다. 나머지는 중개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여섯 가지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하고 받는 보수는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되고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라든지 또는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알아서 많이 준다고 하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보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 여기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없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의 경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맨 밑에 4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문제입니다.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서 담배를 팔아도 되죠. 법인은 담배 파는 거 안 됩니다.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식당 하면서 옆에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국토부에 나는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땄는데 아버지한테 사무소는 맡겨놓고 이 겸업이 가능하니까 학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다만 개업공개사가 직접 근무치 않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하게 한다면 이는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자격 취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됩니까? 자격증 이렇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댓글에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빌려주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한테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아버지가 근무하고 대학 다니다가 계약이 쓸 때는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계약서 쓰고 서명 날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사무소 겸용입니다. 겸용. 겸용은 겸업을 해야 다른 직업을 가지면 겸용이 되겠죠. 같이 쓰는 거죠. 겸용, 겸업 다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사 사무실하고 개업공개사 사무실 같은 장소에서 해도 됩니다. 겸업, 겸용자는 개인은 없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법인은 6가지 업무만 겸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겸업하는 거, 분양, 대행 이런 거 하는 경우로만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페이지 기출문제 보니까 겸업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답이 3번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된다고 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4번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1페이지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2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이중사무소 안 되고 이중등록도 안 되죠. 만약 이중사무소를 허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이미 자격 취득해가지고 사무실 여러 개 차려놓으면 그거 하나 하면 되겠죠. 그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등록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을 했으면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분사무소라는 것은 나눌 분자인데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또는 은행 같으면 지점 이런 말을 쓰죠.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 본사를 본사 본점을 우리는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점 지사를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험에 개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법인 즉 회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82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해도 안 됩니다. 이동용이한 파라솔 천막 같은 거 모델하우스 앞에 그 뜻다방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 5, 6번 이거는 거의 3, 4, 5번은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6번이 자 이중사무소 앞에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중이란 말 들어가는 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즉 뜻다방 파라솔 천막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겸업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겸업이나 이중직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암기했다는 분도 있더라고. 이중 등록, 글자 두 개인 거는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글자 세 개인 거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겸업,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탑법, 즉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금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따라서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도 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도 가고 등록도 취소되고 둘 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중 사무소에 대해서 봤고요. 자, 다음은 83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 절차가 거기 85페이지 표로 그려놨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옛날에는 이게 처음에는 승인 받았는데 지금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적본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합니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이런 말은 사실은 사족입니다. 쓸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출제됐어요. 왜 주된 사무소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냐 하면은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표현입니다. 어쨌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7일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7일. 예, 우리 7일이라는 숫자는 30 몇 번에 있습니까? 7일이라는 39번에 보면 7일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가 11번에 있죠. 39번에 11번 밑줄 지나세요. 39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고요.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설치 신고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죠. 우리 말할 때 이번에 진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한 건 다 그러면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하면 그게 다 진짜고요. 가짜다, 농담이다 이거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본은 사본이라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출했는데 지금 제출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왠지 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요?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맨 마지막에 페이지에 보면 5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밑줄 치시면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왜 제출 안 하느냐 하면 지금은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무 자격증 위조해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 진위 여부를 직접 행정관청이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그 공무원이 보는 컴퓨터에 제가 자격증 딴 날짜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위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입니다. 다시 83페이지 좀 보충을 하면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돼 있죠. 이게 법조문에 저는 여기 주된 사무소 이게 중복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그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나왔어요.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해서 X로 출제를 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도 따지고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시험에 완벽하게 맞지 않게도 출제됐었습니다. 어쨌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구가 설치된 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를 말한다. 군, 구를 제외한 밑줄 치십시오.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118만 명 정도 해서 울산보다 조금 많던데요. 어쨌든 수원시가 그럼 이게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에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4개의 구가 있는데 그러면 수원에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수원 영통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게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수원에는 둘 수 없다. 아니면 3개 둘 수 있다. 최대 나머지 구 각각 한 개씩 해서 3개 둘 수 있다. 답이 뭘까요? 예, 3개 둘 수 있습니다. 각각 팔달구, 장안구, 건성구에 한 개 둘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시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라고 돼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시별로 하나밖에 안 되는데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별로 하나씩 된다 이 뜻이에요. 그 가로 안에 시 해가지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를 말한다 돼 있죠. 그럼 제주시의 경우에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한 개씩 둘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분사무소를. 그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니까 영통구는 안 되겠죠. 제외인지 포함인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일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라고 했습니다. 39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6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위원장 일명 포함입니다. 포함. 자 그런데 또 지난주에 한 거에 보면 등록 기준에 보면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대표자 제외라고 돼 있죠. 여긴 제외입니다. 제외 포함 좀 주의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83페이지 맨 밑에 3번입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또 지난주에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특수법인은 두 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등록 기준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8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 보겠습니다. 그 서식의 밑에 보니까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고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보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격증 소속 책임자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기 자 거기에 86페이지 수수료 해가지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본사가 있고요. 본사가 영통구에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가 있고 만약에 대전시 유성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여기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은 어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영통구가 아니라 수원시 조례입니다. 수원시 조례. 영통구는 조례가 없어요. 비자치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87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에는 그 맨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 영통구청장이 되겠죠. 대전시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출제됐냐면은 86페이지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되는 거 아닌 거 이런 게 나와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본사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그다음에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발급한 시도 이런 게 기재된다. 이게 출제됐어요. 28회 때 틀리라고 출제한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해마다 서식이 까다로운 게 100점은 못 받게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88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